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제63회 가스기능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해에 출제된 문제들은 아주 쉽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몇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대부분 다 우리가 보았던 그와 같은 문제의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턴의 분압의 법칙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혼합기체의 전압은 각 기체의 분압의 합과 같다. 실제 기체의 경우 낮은 압력에서 적용할 수가 있다. 맞죠? 낮은 압력일 경우에 적용할 수가 있다. 자, 한 기체의 분압과 전압의 비는 그 기체의 몰수와 전체의 몰수의 비와 같다. 1번에 보면 모든 기체에 대해서 정확히 성립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돌턴의 분압의 법칙에서는 모든 기체에 정확히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모든 기체에 정확히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기체에 대해서 정확히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그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LB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BLBK는 CV분의 CP로 나타낸다. BLB는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공기의 BLB는 1.4 정도가 된다. 단원자보다 3원자 분자 이상의 기체의 BLB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BLB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CV분의 CP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BLB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단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자가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를 이야기합니다. 단원자 분자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원자 분자라고 하면 헬륨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아르곤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체, 즉 다시 말해서 영족에 해당이 되는 물질을 우리가 단원자 분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3원자 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CO2라든지 그죠? 원자가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 탄소가 한 개, 산소가 두 개, 그다음에 SO2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H2S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3원자 분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원자 분자보다 3원자 분자 3원자 분자 이상 기체의 BLB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원자 분자가 우리가 BLBK 값을 우리가 구해보니까 3원자 분자보다 크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LBK라고 하는 것은, 그죠? CV분의 CP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CP-CV라고 하면 기체 상수 R 값하고 같다. BLBK는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 값은 우리가 항상 1보다 크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BLB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다. 그죠? BLB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다. 이 BLB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도 아주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열역학 제2법칙은 비가역의 법칙으로, 그죠? 비가역의 법칙으로 방향성의 법칙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온의 열은 저온의 열로 우리가 이동을 시킬 수 있지만 저온에서는 고온으로 이동시킬 수가 없다. 또한 열량은 일량으로 변화시킬 수가 어렵지만은 일량을 열량으로 변화시키기는 쉽다. 이러한 개념으로 비가역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을 소비하지 않고 열을 저온체에서 고온체로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맞는 말이죠. 고온체에서 저온체로 이동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저온체에서 고온체로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가역 변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비가역 변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기체의 상태 방정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PV equal NORT. 그죠? PV equal NORT. 여기서 P는 압력, V는 최적, N은 몰수, R은 이상 기체 상수, R 값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T는 절대 온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4번의 답은 우리가 2번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에틸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폭발 범위는 3에서 80%가 된다. 공업적 제법으로 에틸렌을 산소로
산화해서 합성한다. 액체 상태에서 열이나 충격 등으로 폭약과 같이 폭발을 일으킨다. 자, 철, 주석, 알루미늄, 무수화물, 산알칼리, 산화알루미늄 등에 의하여 중합 발열한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죠? 이것은 우리가 액체 상태에서 열이나 충격 등으로 폭약과 같이 폭발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이 잘못된 문장이다. 그렇죠? 산화이틸렌은 액체 상태에서는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스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일산화탄소는 독성 가스이고 또한 가연성 가스이다. 맞는 말이죠. 아모니아는 산이나 할로겐과 잘 합하고 고온 고압에서는 강제를 침식시킨다. 자, 산소는 반응이 강한 가스로 가연성 물질을 연소시키는 조연성 기체다. 그죠? 반응성이 강한 가스로 가연성 물질을 연소시키는 조연성 또는 지연성 가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질소는 안정한 가스로서, 안정한 가스는 맞죠. 불활성 가스라고도 하는데 고온 하에서는 금속과 화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속과 화합해서 금속 질화물을 만드는 그와 같은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스겐 가스를 금지할 수 있는 시험지는 무엇인가?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까? 포화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포스겐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하리선 시험지를 심등색으로 변색시킨다. 답은 3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